오더 파일의 새 파일 파트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새 파일 들어가시고 파트 들어가시고 자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선 얘는 이제 섹션 A-A 그 절단된 내부 구조를 그리시면 되는데 아 우선 중심선을 우선 그려주셔야겠죠. 중심 수평 중심선 그려주시고 얘 전체 폭이 34.8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외형선을 좀 그려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외형선을 그려주십니다. 자 파이를 기입해야겠죠. 우선 작은 파이는 직경값이 24.5.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는 44,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이는 43 이렇게 들어가겠네. 잠깐 44가 아니구나. 69네요. 69만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단차는 3mm네요. 이렇게 해서 세팅해 줍니다. 이거 다 되셨으면 이제 홈부터 수정 작업할까요? 여기 약간 선을 더 그려주시고 홈 쪽을 더 여기 추가해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로 잘라주시고 이 부분을 이제 또 치수 넣어줘야겠죠. 여기 치수가 43mm 그리고 이 홈폭이 2.5가 되겠네요. 2.5mm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43에 2.5. 그리고 여기 내부 안쪽에 R 들어가죠. R이 두 군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하나 들어가시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위치는 2.5네요 중심점까지 거리가 2.5. 얘도 마찬가지 2.5. 그리고 파이가 2가 되겠죠. R이 2니까 파이 2. 그 다음에 또 잘라줍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 스케치 못다이 가셔가지고 2mm만 거기 못다이 해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 회전 보스 한 바퀴 돌려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형상이 여기까지 우선 만들어 주시고 절단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그 보고 있는 절단면과 똑같이 나와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와 주는 거지.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다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박아가면서 진행을 좀 하셔야 돼요. 우선 여기 윗면 기준으로 해서 거기 그 지금 섹션 B-B로 보시게 되면 90도로 꺾인 구멍도를 이제 파야 돼요. 뭐 카운터 시킹과 비슷한데 얘는 카운터 시킹을 작업하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스케치 작업을 이용해서 작업 평면을 스케치로 해서 이제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려면은 정면 윗면 중에 어떤 걸 선택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정면도 상관없고 윗면도 상관없고 여기 센터에 맞춰진 거니까 우측면은 안 되고 정면 스케치 잡고 하겠습니다.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겠죠. 정면 스케치 그 다음 와이어 프레임을 보세요. 이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는 게 좀 보기가 좀 좋아요. 와이어 프레임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모양새는. 그래서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나오지? 응? 요거 오른쪽 여기에 이제 뷰 보는 방향 있죠? 뷰 방향 옆에 네. 표시 위에 누른 다음에 고르시면 돼. 밑에서 하나 둘 세 개는 다 와이어 프레임. 그러면 우선 요 중심이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냐면 56 나와야 되네요. 56. 그러면은 중심선을 그려주시고 중심선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수평선, 이 수평선과 이 거리가 56이 나와야 되고 56. 그리고 이제 56이 나오셨으면 여기 대각선 긴 부분은 10이니까 6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각도를 넣어주셔야 돼. 각도는 45도 넣어주면 되겠죠? 45도.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6, 45도. 그 다음에 56. 여기까지 세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색깔을 원사붙기 시켜주시고, 표시 유형.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고요. 자, 스케일 정리하시고 회전 컷이 여기 있죠? 돌출컷 옆에 보면 회전 컷이라고 있습니다. 회전 컷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축은요, 축이 중요한 축은 여기 요 짧아진 수평선 찍어주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은 관통이 되는 거죠. 다 됐으면은 여기 잔을 절단 한번 해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묘사가 됩니다. 이렇게 도형이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응? 뷰 방향을 누르세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회전컷. 아, 요거 방향이 뒤집혔어요, 요거? 요건 요걸로 돌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안 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봐드릴게요. 다 되셨으면은 다시 원상복귀 하시고, 자, 이제 얘를 가지고 요걸 돌릴 거예요. 그 배열 작업을 할 건데, 배열. 우리가 3D 배열은 오늘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잘 설명 드리시고 뭐 스케치 배열과 3D 배열은 별 차이는 없는데 약간 방식이 달라요. 우선 여기 배열하려면은요 뭘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축을 만들어 주시고 축 만드는 거 배웠죠? 그래서 여기 참조 형상의 기준 축 가셔가지고 참조 형상의 기준 축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통면 있죠? 이 원통면을 찍어요. 원통면 클릭하시면 축이 바로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원통면을 찍으시면 단면 말고 원통 동그란 면을 찍으세요. 그러면 축이 만들어집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축이 하나 만들어졌죠? 기준축. 이 기준축을 가지고 이제 배열할 거예요. 배열은 여기 선형 패턴 밑에 화살표 눌러보시면 역삼각형 눌러보시면 원형 패턴이라고 있어요. 원형 패턴 들어가시고 자 우선 축 아 우선 여기 패턴을 피쳐 먼저 찍으라고 뜨네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 화면 있죠? 이게 패턴업 피처인데 패턴업 피처는 여기 플러스 기계 누르신 다음에 컷 회전 있죠? 컷 회전을 선택해 주시면 잡혀요. 컷 회전 눌러서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 그리고 축은요 여기 위에 파라미터 위에 맨 상단 요거 축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이 기준 축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뜹니다. 그건 잡혀있어서 그런거고 얼른 잡아줘야 돼. 그 다음에 개수는 3개를 잡아주세요. 3. 그 다음에 동등간격 체크하세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아갈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완성된겁니다. 이렇게 해서 3개의 요거 각도 90도짜리 테이퍼 구멍이 완성된거죠. 자 끝나셨으면은 입체 보기
자, 입체 보기 한번 눌러서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 밑에 부분 날리면 되잖아요. 밑에 부분 날려버리면 현재 도면과 똑같이 되는 거니까.